차 막힌다고 먼저 들어가라니까 왜 기다리고 있어? 문제 못 봤어? 안경을 안 갖고 와서 뭐가 온것 같긴 한데 못 보고 있었지. 전화라도 주지 걱정했잖아. 아, 버스 안이라서 전화 못 했지. 엄마, 핸드폰 줘봐. 뭘 하려고 들어가서 해. 아니야, 단단해. 이걸 누르고, 이 마이크 모양을 누르고 말을 하는 거야. 방금 온 문자 읽어줘. 막내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엄마, 나 버스가 막혀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용. 어머, 세상에. 신기하지? 아, 더 편하게 말로만 할수 있게 해줄게. 한 번만 설정하면 돼. 아까 그 버튼 다시 누르고, 이 설정 모양 누르고, 빅스비 호출 누르고, 사용 안 함을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바꾸면 다 됐다. 잘 들어봐. Hi, 빅스비. 막내한테 전화 걸어줘. 막내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어머, 세상에. Hi, 빅스비. 30분 후에 알람 맞춰줘. 오늘 오전 11시 51분 알람을 맞췄어요. 30분 후에 알람을 울릴게요. 어머, 세상에. Hi, 빅스비. 36,700원 더하기 27,900원은 얼마야? 36,700원 더하기 27,900원 하면 64,600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Hi, 빅스비. 손전등 켜줘. Hi, 빅스비. 손전등 꺼줘. 어머, 세상에. Hi, 빅스비. 오늘 부천 날씨가 어때? 오늘 부천시 중동은 맑고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18도이고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단풍과 함께 더욱더 깊어가는 가을. 갈수록 건조해지니 화재 조심하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나. 엄마도 해봐. 하이, 빅스비. 아, 아니야.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하이, 빅스비. 재미있는 얘기 좀 해줘. 짧고 강렬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다음 주 비빔밥. 하이, 빅스비. 나 심심해. 당신의 심심함은 빅스비가 책임집니다. It's showtime. 하이, 빅스비. 막내한테 고마워. 문자 보내줘. 막내에게 고마워라고 문자할까요?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